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대 다니고 있는 홍희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벌써 대학생들이 소녀상 곁을 지키기까지 1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도 1월 첫째 주에 이제 소녀상 곁에서 매일 저녁 열리는 7시 촛불 문화제 사회를 봤다가 이제 경찰의 소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죠. 이제 소환장을 보내는 거는 이제 소환장을 보내면 겁을 먹고 소녀상 곁에 안 나오겠거니 하고 보내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당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러울 따름인데요. 저희한테 소환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소녀상 곁을 지키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런 요구를 싹다 무시하고 아베한테 내가 대신 사과를 들었다, 전화로 들었으니까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환장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환장이 나왔고 벌써 1차 소환에 이제 가지 않았더니 2차 소환장까지 바로 보내셨더라고요. 이럴 때만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가 빠른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도 계속해서 소녀상 곁을 지키고 더 굳건하게 소녀상 곁을 지켜야만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소녀상 곁 매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7시 문화제에도 매일매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